눈뽕 맞았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첨점팀입니다. 오늘은 다기능 랜턴 한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다용도 랜턴 아니에요. 다기능 랜턴입니다. 이 정도로 많은 기능이면 저는 재난 대비 비상물품으로 활용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밀러에서 새롭게 출시한 ML-1500입니다. 어떤 기능이 들어있는지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용도 거리. 비너 형식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 걸어놓고 보관을 하거나 휴대가 간편합니다. 두 번째, 안전벨트 커터. 이 부분 요즘에 각광받는 기능이에요. 사고가 나서 벨트가 풀리지 않았을 때 가장 간단한 방법이 벨트를 끊는 거잖아요. 측면에 벨트 커터 기능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병따개. 아래쪽에 병따개 기능이 들어있고요. 네 번째, 자석. 자석은 있으면은 무조건 편리합니다. 제품 뒤쪽을 살펴보게 되면 자석 기능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제품이 다섯 가지 각도로 각도 조절이 되는 제품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붙여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다섯 번째, 일자 십자 드라이버. 이 기능이 랜턴이 필요한가 싶기도 한 기능인데 뒷면을 들게 되면 일자 드라이버와 십자 드라이버가 나오거든요. 한 개를 뺀 다음에 위쪽에다가 꼽게 되면 드라이버식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호루라기 기능. 안전벨트 커터와 동일하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에요. 근데 일단 저는 랜턴에서 호루라기 기능을 본 적은 이 제품이 처음입니다. 어디 있는 기능이냐면 이렇게 들게 되면 얘가 호루라기예요. 입에다가 물고 소리 크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일곱 번째, 라이터 기능. 점점 뇌절로 가고 있는 듯 하나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에요. 이 제품이 작동 버튼이 두 개가 있거든요. 위쪽이 아직까지도 소개를 해드리지 못한 LED 라이트를 켜는 버튼이고요. 아래쪽이 라이터 버튼인데 뒤쪽을 열게 되면 코일이 나타나거든요. 아래쪽에 라이터 버튼을 꾹 누르게 되면 빨개집니다. 놓게 되면 그렇죠. 5초 뒤에 자동으로 꺼지는 안전 기능까지 탑재가 되었는데 내가 만약에 사용을 하고 바로 끄고 싶다? 그때는 작동을 시킨 다음에 불이 빨갛게 들어오죠? 한 번 더 누르면 바로 꺼집니다. 여덟 번째, 배터리 잔량 체크도 가능합니다. 측면에 방수 커버를 제끼게 되면 C타입 충전 제품이거든요. 내가 사용을 하고 있을 때 얼마나 배터리가 남았는지 네 칸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충전 중일 때는 배터리 잔량에 따라서 그 위치에서 불이 깜빡거리게 되고요. 완충이 되어 있을 때는 4개 모두 불이 들어와 있고 더 이상 깜빡거리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 랜턴 기능. 자, 밝기 보세요. 진짜 밝아요. 이 제품이 1500루멘으로 작동을 하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1단계는 백색의 밝은 빛, 2단계는 백색의 어두운 빛, 3단계는 주황색의 밝은 빛, 네 번째는 주황색의 어두운 빛, 다섯 번째는 빨간 비상등,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비상 깜빡임으로 작동을 하는 제품인데 비상 깜빡이 기능은 클립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가방이나 내 바지에다가 걸어놓고 앞에 걸어가고 있다라고 알리는 기능으로 쓰면 참 괜찮겠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 기능. 자, 이게 밝은 빛이라 그랬죠? 버튼을 꾹 누르게 되면 터보 모드로 발동을 합니다. 이 작은 크기의 불빛이 어마어마하게 밝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눈뽕 맞았어. 실제로 제가 캠핑을 가서 빛이 거의 없는 곳에서 제품을 빵 켰을 때 우와, 뭐가 이렇게 밝아 싶을 정도로 굉장히 빛이 밝은 거를 볼 수가 있었는데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 밝기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피날레 장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2만원이 하질 않아요. 한 개를 구매하게 되면 17,000원, 두 개를 구매하게 되면 3만원, 그냥 15,000원 꼴이 되는 거더라고요. 대략적으로 8개의 기능과 크기에 맞지 않는 밝은 밝기, 이 정도의 금액이면 가성비는 매우 좋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금액이 원체 저렴하잖아요. 첫 번째, 높지 않은 완성도. 조잡한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제품을 보시게 되면 잘 만든 제품이거든요.
외형 깔끔하게 잘 만든 제품이에요. 하지만 두 가지 기능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조금 어이없는 부분이고요. 한 가지는 아쉬운 부분이에요. 첫 번째 단점, 드라이버. 드라이버 기능 뭐 없어도 상관이 없는 부분이지만 있으면은 언제든 어떻게든 한 번은 써질 기능이잖아요. 제가 뽑기를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 위쪽에 자석으로 붙여서 활용을 할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놀아요. 고정이 안 돼. 근데 불량이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위쪽을 위아래로 잡게 되면 고정이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도 유격이 매우 많아서 크게 써질 것 같지는 않은 그런 기능이었어요. 두 번째로 라이터의 아쉬운 내구성. 라이터의 내구성을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 라이터를 감싸고 있는 외부의 플라스틱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제품이 비상용으로 종이나 다른 물체에 불을 붙여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라이터로 기능을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담배 태우시는 분들의 담배에 불 붙이는 기능으로 한번 활용을 하셔야지 저처럼 종이에다가 불을 붙여서 이렇게 불을 붙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외부 플라스틱이 녹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와 기능 대박인데 그러고 종이에 불을 붙이려고 했는데 불은 붙었는데 플라스틱 끝에가 녹더라고요. 하지만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나머지의 기능들이 워낙 어마무시하게 넘사벽에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액이 17,000원 정도밖에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활용도 측면이나 가성비로는 매우 좋은 제품임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린 밀러에서 새롭게 출시한 ML-1500 다기능 랜턴 10개를 나누미 매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댓글 남겨주신 후 나누미 매트 신청을 해주신 분을 한해서 제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이거 어제 저희 아들이 달라고 떼쓰는 거 아 이게 너무 밝으니까 위험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줬어요. 지금까지 시험장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아까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재난 대비 비상용품으로 진짜 괜찮지 않아요? 웃음나는 얘기긴 한데 진짜 들고 있으면은 꼭 쓸 것 같은 그런 제품이에요.